네, 한상희 씨는 저기 그럼 어떤 연령대 강합니까? 저는 20대 말하고 30대 초죠. 지금 노이즈 팬도 있어요?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있어요? 그럼 많죠. 270몇 명 되죠. 어디 있어요? 어디? 네? 어디 있어요? 그만둔 사람 다 돌아가고. 카페. 카페. 270몇 명. 그 등록인 엄마가 그렇고 활동하는 사람 3, 4명이에요. 활동하는 애들은 42명. 42명. 이명규 씨는 뭐 팬이? 두 명 있습니다. 활동하는 친구들. 아 그래요? 두 명인데 한 분은 결혼해서 지금 사회조리 중이라 활동을 잘 못하고. 한 명. 한 분도 좀 몸이 좀 허약해가지고. 아 이명규 카페가 있어요? 네 있었죠. 카페 다 있어. 카페 다 있죠. 두 분이 되게 열성적으로 그래도. 이명규 씨는 팬이 뭐 사주는 게 아니라 주로 동료들이 사준다고요? 신정아 씨도 그렇고. 약간 도와주고 싶은 외모인가 봐요. 그런가요? 왜 도와주게 됐어요? 외모 보고 도와주는 거야? 아, 자꾸 본인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녀요. 아, 얘기를 해요? 예. 어렵다고? 예. 본인이 딴 사람에게 뭐 사준 건 없나요? 없죠. 없고 그냥 그들이 잘 되길 빌죠, 계속. 아, 기도하는 거예요? 네. 근데 정한 씨가 예전에 한번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. 정말? 문자로. 큰 돈도 얼마야? 아니에요. 큰 돈도 아니고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서. 사실 그때 얘가 날 시험하나? 아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렇지. 몇번 주는데. 누가 몇개 주고. 아 근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건 제가 그 돈이 없었어요. 얼마 안 되는 돈이. 아뭐 급하게 없어가지고. 아 이거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도지기. 엄마 받은 건 있고. 네, 그래서 이거 안 빌려주면 얘랑 인간관계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. 받아먹겠는데. 네, 그래서 더 받을 것도 있고.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급하게. 정한이가 뭐 급하게 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좀 달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은 그냥 두 말 안 하고 그래? 왜냐면 정한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. 친구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된 겁니다. 앞으로 계속 가는 거야? 그럼요. 그래. 내가 가끔 한 번씩 시험을 해요. 예. 너 촉이 있어. 야 그래. 살얼음판 먹는 거군요. 근데 죄송한데 통장에 잔고는 어느 정도? 잔고는 없고요. 그 눈은 빠지고 눈은 빠지고 그래가지고. 자동이 잘 맞구나. 정말 재어지질 않네요. 그렇죠. 눈은 빠지고. 통장도 한 개 있거든요. 예. 귀신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. 아 슬프네. 공감할 때가 있다. 네. 그런데 한상희 씨는 그래도 예전에 돈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잖아요. 예. 그런 때가 없었거든요. 때 뭐 행사를. 그때가 언젠데요? 93년부터 97년 사이인데. 문민정부 때인데. 그러니까 그 이후로.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라 헝그리하고 리치를 좀 잘못 불렀어. 좀 분리했어야 되는 건데. 동생들은 공감을 못하잖아. 빠져있잖아. 자기네들이 내 나이가 돼서 다시 나올 때를 생각해봐. 그러니까.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.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. 본인이 누구지 훈계할 때가 아니야. 우리 그 한상희 씨가 이번에 그 노이즈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또 돌아오셨잖아요. 네네. 노래 제목이 사랑만사. 네네. 어떤 노래예요? 김에 세상만사 뭐 이런. 그렇지. 사랑만사 모든 일이. 그런 건 아니에요. 노래만 들어보죠. 네. We alright 신나겠고 alright 그 넓은 온 세상 우우 외쳐요. Dance all night, 더 크게 sing sing all night. 김건모 씨 못 참아요.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외쳐봐요. 아 노래가 신선하네. 예. 노이즈만 되고 노이즈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안 됐어요. 예? 네? 아니 누가 또 있어요? Another Noise라고. 그다음에 제스 앤 노이즈, 노이즈 걸스가 있었나요? 아 이게 상표 등록이 안 된 거예요, 노이즈? 안 됐어요. 야 우리 저기 이제 그 한상현 씨가 자기 어떤 생기를 위해서 여기 이제 막 갖다 썼어요. 제수 노이즈? 제수 앤 노이즈는 옛날에 그 패러디 가수로 이재수. 이재수. 야 집으로 들어가. 나가 마음보다는 따뜻한. 야 빨리 들어가. 서태지 씨 하다가 한 방에 간 가수 있는데. 민준 씨. 이게 중요한 얘기. 같은 사무실이라서 그냥 같이. 지원이는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이거. 제수 앤 노이즈. 이재수 씨는 요즘 뭐예요? 지금 옛날에 조금 힘들었잖아요. 지금 뭐 IPTV에서 추격자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. 아. 거기 패러디 추경자라고. 예. 자기가 추경자. 예. 그 여자 주인공 이름 추경자예요. 예. 지금 그 무슨 TV라는 데서 방영을 하기로 했어요. 아, 추경자. 추경자. 예. 아, 이재수 씨가 이제 뭐야? 각본을 한 거예요? 다 하고 감독하고. 그래요? 아, 추경자도 이재수 씨예요? 예, 출연해요, 자기가 다. 자기가 추경자고.
그 잘 전망이 좀. 그럼 덕담도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나 이제 솔직히 몰라요. 저잖아요. 저잖아요. 행보가, 행보가 그래도. 아, 나 인터넷 이제 가물가물해. 가물가물해. 야, 불과 6년 전이야. 아, 가물가물해. 어? 아, 여기 노이즈 지금 10몇 년 전 얘기라고. 아니, 그게 아니라, 하긴 제가 저기 아까 그 한상현 씨 얘기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 네.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예. 아유, 어쨌든 저기 이재수 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재수가 있었으면 하네.